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담 주니어 출판사의 신비한 502 자파점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신비롭고 재밌을 것 같죠? 이 책은 인기 유튜버인 은젤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은 자파점 문방구 하면 어떤 추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사실 문방구 하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기분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문방구 안에는 예쁜 학용품이나 장난감, 정말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눈이 즐겁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도 신기한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신비한 502 자파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트러블들을 해결하는 자파점의 주인 초코와 초코의 파트너이자 자파점의 신기한 도구를 만드는 강아지 조조, 초코의 상둥이 자매이자 502 자파점 2호점을 운영하는 캔디가 등장해요. 사이좋은 3명은 조조가 만든 물건들을 파는 자파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법의 도구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주문을 외울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걸까요? 이 도구들은 먹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맛있는 마법의 도구랍니다. 먹는 빛은 빛을 먹고 원하는 머리 모양을 상상하면 그 모습으로 바뀌고 말이 너무 많아 고민인 사람은 달콤한 먹는 풀 캔디를 먹어서 입을 찰싹 붙여 과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마법의 도구는 먹는 지우개와 먹는 인형이에요. 먹는 지우개와 먹는 인형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죠? 오늘은 먹는 지우개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파점 사장인 초코 가게에 레온이라는 남자친구가 찾아옵니다. 레온은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였는데요. 초코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한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그녀가 고백을 거절했나요? 네, 그랬죠. 저는 늘 인기가 많았고 지금까지 많은 여자친구들을 만나며 행복한 기억뿐이었죠. 그런데 고백이 실패라니.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잘생기고 똑똑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고백을 거절당하던 순간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은 먹는 지우개로 고백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난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를 먹는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레오는 사랑하는 그녀 바닐라 양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초코와 함께 바닐라 양을 만나러 갑니다. 아, 그런데 바닐라 양은 지우개를 먹지도 않았는데 레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레온이 고백하던 날 바닐라 양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양이 미안해요 안경을 이라고 이야기하던 찰나 레온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을 거절한 걸로 들었다고 하네요. 그 후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이어서 먹는 인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펼쳐진답니다. 이렇게 신비한 502 자파점은 자파점 주인 초코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두께는 조금 두껍지만 한 장 한 장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 권을 금방 뚝딱 읽을 수 있습니다. 엉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한 마법 자파 하나쯤 품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과 상상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